네, 오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다섯 명 모두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컴투스 홀딩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 LG 에너지 솔루션에 주목하고 있고요. 서영원 전문가는 옴니 시스템, 다울투자증권 이성우 차장은 애경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SD 바이오센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자, 일단 기대가 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연말 랠리를 좀 보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아주 자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 방송 처음에 나왔던 제가 컴투스 홀딩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정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게임주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코덱스 인버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좀 정정 부탁드립니다. 자,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1.25포인트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미국과의 금리 차이입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과거 리만 사태나 IMF 시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장은 그동안 보고 싶은 것만 보았다. 보고 싶은 것, 오르려는 것만 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이유는 잔여 유동성, 시장에 남아있는 잔여 유동성,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죠. 그 돈들이 증시에 반등을 이끌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계에 봉착했고요. 이제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과 맞닥뜨리고 있다. 지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리세션이죠.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해야 하는데요. 잊고 있던 방학 수체처럼 문득 생각난 경기 침체라는 것에 이제 봉착한 것입니다. 자, 과거 IMF 경기 위기가 오기 전에 증시는 크게 반등을 두 달 주었다 말씀드렸죠. 그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대바닥을 쳤다 그러면서 주식을 사들였는데, 그 이후 두 달간 반등이 끝나고 결국 증시가 대폭락했던 시기, 이거 뭐 지난주에 했던 같은 멘트입니다. 또한 리만 사태 때 반등이 크게 오고 바닥이라 생각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모았는데 결국 지수가 900을 이탈하는 크로아락이 왔다면요. 자, 지금 증시에서 이제 투자자들은 가격이 싸다라고 오만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추세를 믿고 추세는 하방이다. 추세는 저는 명승부사는 추세보다 잘나지 않았습니다. 추세를 믿고 아직은 주식에 대해서 강력하게 투자할 게 아니라 특히 2차전지, 반도체, 기술주들은 조심해야 한다 말씀드리면서요. 일부 지난주죠. 일부 금액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어느 정도 투자는 유효하다 말씀드리면서 시장을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저는 코스피 2000까지도 갈 수 있는 하락 파동, 엘리어트 파동, 하락 시파가 이제 시작되고 있지 않나.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수가 하락하면서 가격이 싸졌다고 지금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추세를 봐야 한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관심 종목 말씀을 드릴 때 컴투스 홀딩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승부사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은 코데스 200 선물이버스 2X인 걸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정희 시사님. 자, 어떤 전략 저희가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분위기가 사실은 CPI 발표 났을 때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FOMC도 예상했던 50BP는 나왔지만 그때부터 FOMC 때부터 시장이 좀 예상치 못한, 예상보다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일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일정 부분에 대한 반등을 기대를 했는데 또 하락이 나왔죠. 국내 증시도 오늘 같은 경우 또 하락이 나올 텐데, 사실 ECB와 BOE가 50BP 인상하는 게 예상을 못했던 일은 아닌데, 그리고 이 수요일날 FOMC에서 50BP 인상하는 게 예상을 못했던 게 아닌데, 이거 다 나오고 나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 부분들은 뭐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우선은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수가 줄었다. 그러니까 기관 참여자들이 많이 줄었죠. 지금 12월입니다. 이제 12월 중순을 넘어갔는데요. 여기에서는 기관 물량들이 상당히 줄어들죠. 대부분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고요. 많은 매니저들이 휴가를 떠나 있습니다. 특히
이 국내 기관 투자자보다 외국 해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도 코스피 지수 본다라면은 거래 대금이 급감한 그런 상황들. 최근 거래 대금들 놓고 보면 5조 원대도 있고요. 그리고 7조 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급감한 상황에서 여기서도 아직 좀 포트폴리오 정리가 안 된 기관 물량들이 좀 나오면 적은 금액이더라도 매수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시장 낙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좀 커지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조금 더 무서움을 느끼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실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실물 경기 둔화는 계속 나올 겁니다. 금년도 나오고요. 내년도 나올 겁니다. 금리 한 두 번은 더 올려야 될 텐데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 부분들, 네, 공포적인 부분들은 좀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하락했던 부분들까지 여파가 오늘 시장까지 좀 연결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한 61선 정도. 지수로 따진다면 2330포인트 정도까지는 오늘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 좀 본다라면 이 가격적인 매력도가 부각이 되는 종목들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장 막판에 좀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 시장도 사실은 2700선 어제 깨지지 않기를 바랬었, 아니, 2370포인트가 깨지지 않기를 바랬었는데 깨졌죠. 오늘 같은 경우는 2330포인트 정도 깨지지 않는다라면 여기서는 뭐 어느 정도의 반등이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의 하락은 좀 피하기 힘들고 그렇지만 가격적으로는 좀 매력도가 있는 자리까지는 좀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 전망을 해봤고요. 이제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자 관심주 리뷰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하신 종목도 자세히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월요일에는 코덱스 이베 선물 인버스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금요일에는 지난주 금요일이죠.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올해 이번 주 월요일에는 현대 일렉트릭을 말씀드렸는데 저점 말씀드린 이후에 1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10%라는 게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시장 증시가 10% 오르기 위해서는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이런 것들이 수익이 났는데 자 지금 저는 좀 이제 박스권의 주식 시장이 놓여 있던 것들이 이탈이 되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 자체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요. 증시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관점. 그래서 오늘 관심주로는 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초보들일수록 이제 하락장에서 호재를 찾습니다. 고수는 추세를 믿죠. 자, 코스피 지수의 월봉 추세를 보면요. 장기 하향 추세고 그중에 이제 두 달간의 베어마켓 랠리가 나왔죠. 증시가 두 달 전에만 해도 전저점 2000을 깬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하락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락에 베팅했을 때 하락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 증시가 대세 상승으로 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칠 때 하락이 나오죠. 자, 중요한 강한 지지선을 깨기 위해서는요. 증시는 오히려 들어올려서 높은 곳에서 내려쳐야지 그것이 깨집니다. 자, 망치를 비유로 든다면요. 망치를 뒤로 크게 땡겼다가 내려쳐야지 단단한 지수가 깨지는 것처럼요. 최근 나스닥, 다우, S&P 500, 200 그리고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의 차트를 보면요. 하락을 하기 위한 이제 점프를 하기 위해서 움츠렸던 행동이다 좀 말씀드리면서요. 자, 최근 저의 또 노란톡방에서 테슬라 쇼시죠. 쇼세 투자해서 25% 이상 한 달 만에 수익 중입니다. 큰 수익을 좀 보고 있는데요. 저희 또 주식 카톡방에 링크된 것이 오셔가지고 저희 방에서는 또 이제 코덱스 1의 선물 인버스를 꾸준히 좀 보유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설명 듣고 싶은 분들은 동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종목 들어봤고요.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네, 오늘 시장 하락 좀 피할 수 없어 보이죠. 근데 이 시장 하락 속에서 좀 가격적으로 매력도가 발생한 LG 에너지 솔루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의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큰 폭으로 뭐 드라마틱한 V자 반등 나오기는 쉽지 않지만 여기서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가능성 높은 자리 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회사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최근에 시장이 좀 하락하고 투심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하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120일선 부근에 다 왔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매력도 분명히 좀 발생을 했고 23년도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가지고 있다라는 포인트로 오늘 가격 어느 정도 좀 저점 잡으셔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